있습니다. 632회 들어가기 앞서서 주에게 보면 저도 이렇게 쭉 강의를 하다가 보면은 영 뜻들이 안 통하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 글자 그 자체의 뜻 같고도 앞뒤 관계가 명확치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뭘 간과하고 못 보느냐면은 그 별자리예요. 실은 옛날 통치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뭐 일기나 뭐 이런저런 그 세상사 돌아가는 것도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가능한 것도 있지만은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나 기후변화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자연재해와 관련된 일들은 결국은 항상 뭘 관찰해야 되냐면 별자리를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별자리를 알지 못하면은 그이 유학경전이나 이런 특히 더 주역같이 유학경전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적확하게 알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천문학 공부에 대해서 거의 그 대의지를 않죠. 역시 뭐 별자리라라고 하는 것도 뭐 조금 전에 잠깐 뭐 쉬는 시간에 정치학 관련해서 얘기했지만은 서구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별자리 이름도 우리 별자리 이름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 천문학, 그 가장 쉽게 볼수 있는 가장 쉽게라기보다도 가장 기초적으로 봐야 될 것이 조선 시기 그 중기 이후에 이순지가 쓴 천문유초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번역본이 있고 아마 있기는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 천문유초를 보는 것이 중요해요. 천문유초 여기 있어요. 저기다 써놓은 거 천문유초라고 하는 책을 한번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 그 가장 기초적으로 공부를 했던 그 동서남북의 그 칠수들이 있죠. 동서남북의 각각 칠수들이 뭐 28수를 이루고 있는데 그 천자문에도 뭐라고 나왔냐면 진수열창이라라고 나와 있는데 그 진이라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표현하면 신이라고 읽어야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그 신과 왜냐면 하늘에 성신이 있죠. 반짝반짝 빛나는 것은 성이요. 그다음에 그 별들이 박혀 있는 그 땅, 그것을 신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들이 자, 활처럼 베풀어져 있다. 진수열창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천문을 표현하는 말이죠. 그래서 신수 열장이라는 표현인데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이거는 바로 땅에 표현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이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붙어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반짝반짝하는 별들이 바로 뭐냐면 숙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수죠. 성수입니다. 별들이 바로 뭐냐면 별들의 군단이 수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수. 그러니까 별들이다 그러면 우리가 두은여호위실벽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북방에 두은여호위실벽 할때 두성이라라고 한 두성이 아니죠. 두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두수 군단이에요. 두수 군단에 보면은 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수다 그러면 우수가 되는 거죠. 우수 속에도 이 뭐야 군단이 대단히 많고 여수다 그럼 여수 군단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군단을 지금 표현하는 것이지 칠수라고 표현할 때 수는 결코 별 반짝반짝 이거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수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신수열장이라라고 하는 하늘에 저 별자리들이 베풀어져 있는 것이 그죠? 베풀어져 있다라고 하는데 베풀어져서 장을 이루고 있다 이 소리에 장이다 그러면 활을 쏘는 거죠. 우리가 활을 잡아당겨서 최대한 팽팽하게 쐬는데 이게 손잡이가 되고 잡아당기고 요 형태로 돼 있죠. 다시 말해서 이거는 천체 우주를 어떻게 봤냐면 요런 형태로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아침에 해가 떠서 남중에 있다가 저녁에 지고 밤중에 밑으로 들어가서 요렇게 돼 있는 상이죠. 그래서 천체를 어떻게 보느냐? 그냥 동이를 엎은 모양처럼 보느냐? 그죠? 그럼 밑에는 안 보이는 거죠. 왜냐면 지구가 이제 여기 우리 사는 땅이 여기에 있으니까. 그래서 진수열장이라고 하는 것은 천체를 바로 요런 형태로 보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주비법에 해당되는 거죠. 주비산경이나 주비법으로 보는 것이 되고 이후에 나오는 혼천설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계란 노른자에 바로 이렇게 해서 둘러싸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혼천설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형태 천자문에도 여기에 나오지만은 우리가 저도 참 천문에 대해서 전혀 잘 모르니까 그냥 책을 읽고서는 단편적인 요 지식만 갖고 보는데요. 천자문에서도 실은 요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별자리들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도 모른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야말로 뭘못 봐요.
별을 봐야, 그죠? 별을 봐야 별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도회지 아파트 생활하면서 별을 볼래야 볼 수가 없습니다. 별을 보고 우리가 별자리를 공부한다, 그러면 지방에 내려가서 공부를 오랫동안 좀한몇 년간을 하면은 하늘의 별자리를 요리조리 보면서 천상열차 분야지도 갖다 놓고 또 천문학 공부하는 분들 같이 놓고 해서 정확하게 천문요처나 이런 데서 나오는 우리가 별자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참 그게 한계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자, 육삼요를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찾아서 볼수 있을 만큼 보아야 되고 천문요초 등을 통해 가지고 별자리의 대략적인 그 이름들은 우리가 조금은 익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모양들이 이렇고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부딪칠 기회가 있으면 아 그거였구나라고 해서 되새김질 하면서 더 살을 지우는 방식으로 아마 해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 공부할 길이 멀고도 먼데요.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경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을 조금 봐야 될듯 싶습니다. 자, 육삼이라라고 하는 것은 귀매의 순이 반귀제니라 그랬습니다. 귀매가 그죠? 시집을 가는데 수로서 한다 그랬습니다. 수로서 하는데 자, 반귀. 그런데 수로서 갔는데 돌아와서 다시 돌아와서 재로서 하였다. 잉첩으로서 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원래 일반적인 자리 같으면은 이 자리는 뭐예요? 재우 자리가 되는 거죠. 재우 자리니까 이른바 관직이죠. 관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수녀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녀에 해당되고 저녁이 되면은 그죠? 저녁이 되면은 자, 조금 있으면 어두운 밤하늘, 그죠? 북쪽 하늘에 별이 빛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죠? 별이 빛나는 시작이고 바로 여기가 바로 뭐냐면은 여수군단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수군단에 해당되고 이 여수군단의 여를 바로 또 뭐라고도 표현하면 수녀라라고도 하는 건데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면은 그 저기 제가 그 복사한 것 뒤에 이게 천문유초에서 필요한 부분을 본떠서 썼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이 별자리들이 그죠? 전체적인 이 별자리들이 바로 여수군단을 표현합니다. 여수군단 여수인데요. 여수의 맨 위쪽에 보면은 뭐가 있느냐면은 부광성이 있죠. 부광이라 내 글자가 굉장히 작아요. 이거 크게 하려면 또몇 장을 해야 돼서 그 부광이라 되는데 부광이 뭐 부광칠로 돼 있죠. 부광 그러면 우리 얼마 전에 그 공부한 내용이 일단 부광은 맨 여기 마지막에 그 귀맺게 상육회에 보면은 여자가 승광무실이라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 있어요. 광주리를 받들었는데 속에 아무것도 없다. 그죠? 그죠? 야, 뭐가 없다. 실제가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속이 차있지를 않다라고 표현했는데 바로 이게 그 부광성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 부광성이고 교우 밑으로는 해중이라고 하는 별이 있죠. 해중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넓은 테두리를 해서 아홉 개로 되어 있는 천진구로 되어 있죠. 천진성이 있고 고 밑에 보면은 고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고라고 하는 별이 있는데 이 고라고 하는 별이 자 우리가 저 앞에서 천풍국괴에 포과라고 하는 게 있었죠. 포과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서 거기서 포과는 토는 자 이렇게 썼고 자, 기, 이기포과라는 말로 해서 표현된 말이 있을 겁니다. 천풍국괴 구호요에 이기포과라는 말로 표현했는데요. 그때 포과라는 것을 박과 오이를 또는 뭐 오이를 싸는데 기나무로서 했다 뭐 이런 표현도 우리 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좀더 정확하게 찾아본다면은 자, 천풍구라고 하는 것은 만난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만난다라는 건데 자, 천풍구. 저쪽에서 그죠? 두루두루 여기서 자 임금 자리가 여기 마지막에 있는 이 임금 자리가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재우들을 실은 조회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 조회를 하는데 자요 지금 이 포가 여수에 있는 요 구라고 하는 건 역시 천풍구라고 하는 건 구는 여자들을 그죠? 음과 만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양이 음과 만나는 것이 되고 여자를 만나는 것이 되고 여자의 후일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다 공교롭게도 이기포가라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이기포가라 표현했으니까 여기에 있는 천자가 모든 재우들을 조회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재우들을 조회하면은
제후들이 또 전부 다 뭐예요? 폐백을 갖고 오는 거죠. 폐백을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제후들이 와서 조회하기에 앞서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종묘에 제사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는데 갖고 온 폐백들을 쭉 바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시에 보면은 제가 뒤에다가 여기 정리해 놓은 게 있으면 참고해 마지막에 보면은 시에 그 진로편이 있는데요. 주송이다 그러면 주나라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보면 진로우비하니라고 하는 내용이 있죠. 해오라기가 이에 나는데 우피 서옹이로다. 저 서쪽에서부터 하도다. 서쪽 연못에 모여 있다. 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서쪽에서 화학에 있다라고 할때 옹을 잇대는 그래서 연못이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서쪽 연못에 모여 있도다. 악액 여지하니까 서쪽 연못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나라에 은택을 입어서 다이그 진로 뭐 뭐죠 그 해오라기들이 이렇게 그 오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악핵, 우리의 손님이 이르렀으니 그냥 이에 참 용모가 훌륭하다 표현했는데 그때 그 손님이라라고 할때 바로 누구를 표현하냐면 기나라와 송나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나라와 송나라 아까 우리가 그때는 이제 나무나 나무 이름으로 했는데요. 자, 기나라는 누구냐면은 하우시의 후손이죠. 자, 주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고 난 뒤에 성인의 후손들에게 그 땅을 주고서는 제후로서 봉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우시의 후손을 찾아서 기나라로 봉을 했고, 기나라 그럼 우리가 기우라고 하는 그 나라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은나라의 후손이었던 바로 미자를 찾아서 송나라의 후손으로 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바로 기나라가 포가, 기나라가 그저 포가로서 했다라는 겁니다. 포가로서 하는데 다시 말해서 기나라가 오는데 박과 그다음에 뭐예요? 오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저런 패백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굉장히 비유적인 설명이라고 했죠. 주역에 나오는 말들은. 그런데 이기포관이 거기 뭐라고 돼 있느냐면은 함장이면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함장이면 유운자천이라 이 표현이 있었죠. 자천. 다시 말해서 하늘로부터 떨어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포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포가성이 여기 나오는 아까 포가성 있죠? 그 고라고 하는 거. 이 포가성이라고 포가성이라고도 표현하고 또는 포고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 별입니다. 그래서 이 별이 밝으면은 그 해에 풍년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나라가 이제 처음 제사를 지내는데 와서 기나라, 송나라들이 다 오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나라가 이렇게 훌륭하게 잘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가성이 밝으니, 이렇게 되면 포가성이 밝으니, 포가성이 밝다면, 그죠? 뭐 이렇게 해서 포가성이 밝으니 하늘로부터 떨어짐이 있다. 하늘로부터 큰 복이 떼굴떼굴 지금 다 굴러서 우리 주나라에 들어왔다. 이 표현으로 하면은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수군단을 하면서 동시에 천풍국개 구호요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별자리에다 넣어두고서는 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래서 포가성, 그러니까 천진성 9개가 있고 그 밑에 포가성이다 그러는 게 고라고 하는 것이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돼 있죠. 다이아몬드로 하나 둘셋넷 이렇게 돼 있으면서 여기 하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5개에서 매달려 있는 이 모습으로 해서 고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고 밑으로 있는 것이 폐과입니다. 폐과 그러는 것은 바로 이제 썩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그것도 역시 그것도 5개로 돼 있죠. 그리고 고 밑으로 있는 것이 뭐냐 이주성이 되고 그다음에 그 밑으로 이주성 바로 밑으로 자 그죠? 요렇게 돼 있는 것이 바로 수녀입니다. 수녀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그 저기 12 열국들의 모습들이 쭉 있는데 자, 그거에 다른 거 관련되는 것만 읽어보기로 합시다. 그 가운데 있는데 보면 여라고 돼 있는 게 있죠? 계집 여자의 까만 걸로. 그죠? 까만 걸로 여라는 것이 지금 이제 여수군, 지금 여기는 여수군단이에요. 보면은 그 일단 보자. 일단 그 별자리 있는데 바로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자, 보면은 첫 번째 줄엔 여사성 12도라 그랬죠. 여는 여수는 다시 말해서 사성인데 자, 12도 이게 그죠? 이거는 뭐 황도상으로 몇도 이거 표현합니다.
그 옆으로 보면은 산이 여 다시 말해 여수는 네 개의 별인데 그 홍여기라 불기가 바로 뭐냐면은 두 뭐죠 그 각항정황 신미기라고 하는 동 그죠 기성이죠 동쪽에 그별 가운데 일곱 번째 그 기수군단입니다. 불기가 바로 기수와 같고 이 여수는 뭘 주관하느냐 주 가취죠. 여자가 시집가고 남자가 장가가는 것을 주관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이제 12국이 쭉 있는 거 얘기했고, 그 다음에 옆으로 다시 가서 아까 여자, 계집 여자, 그저 까만 거 위에다가 그 하얀 글씨로 써 있는 거 찾으셨죠? 가운데 있는 거. 자, 여수는 그 아래로, 그죠? 여수군단 아래로 구척이 되는 지점에 위 1월 중도요. 1월이 가는, 그죠? 가운데 길이 되고 1월에 그 1월에 다니는 길이 되고 천지소부야라 하늘에 있는 작은 관청이라 그랬습니다. 여수군단.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관청이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남자들이 정사를 보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여관들이 또 있잖아요. 여관들이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소부인데 위지 이거를 뭐라고 한다? 수녀라 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걸 수녀라고 하는데 곧 바로마다 수라고 하는 것은 빈첩지 칭이라, 그죠? 우리가 수라고 하는 것은 천첩, 천첩이라라고 할때 바로 가장 하층의 천첩을 칭하는 것이라. 천첩이라 왕궁에서 여관이다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 마음에 들면 언제든지 자기 부인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4명부 직책 가운데에서 여자들을 전부 다 4명부로 들이는 거니까 황후가 다 관리를 하잖아요. 그죠? 왕비가 관리를 하는데 그 관리하는 여자들 가운데 가장 낮은 여관이라 바로 이 뜻입니다. 꼭 우리가 얘기하는 꼭 누구의 부인의 첩이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죠? 여관 가운데 가장 낮은 관리라. 왜냐면은 관이라고 할 때, 여관이라고 할 때, 여관의 최고 직책이 누구예요? 황후잖아요. 왕비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관직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천첩칭이라. 부직지, 그래, 비자라. 천첩이 칭이니, 여자가, 여자의 직분 가운데 가장 낮은 자이라라고 표현했고, 그런데 그 하늘의 그 별의 수녀 군단은 뭐냐면은 주 포백, 그죠? 배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어쨌든 배 우리가 포백을 제하는 거죠. 옷감을 잘라서 옷을 만들고 하는 일을 바로 주관하고 또 뭐예요? 가취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것을 주관한다 그랬습니다. 명적. 그래서 수녀성이 밝으면 어떻게 된다? 천하 풍요. 천하가 풍년이 들고 여공창이요. 여자들이 그 일한 그 공로들이 여자의 공들이 다 번창하는 것이고 빛나고 그런데 이 수녀 군단이 조금 어두워지면은 어떻게 된다? 국장허하고 장이다운 그 나라의 창고가 되겠죠. 나라의 창고가 비고 이 수녀성이 이동하면은 부녀들이 어떻게 된다? 수앙 그죠? 여자들이 많은 이렇게 그 재앙을 당하는데 산사자 단이라 다시 말해서 출산하다가 죽는 자들이 많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많고 또 후비가 어떻게 되고 폐해지고 그다음에 1월이 만약에 이 수녀성을 다 가리면 먹으면은 나라가 국우가 되는 거죠. 나라가 참 근심스럽고 그다음에 목이다 그러면 이제 별로 표현해 이제 목성이 범립 그죠? 목성이 범하면은 입부 그죠? 목성이 만약에 수녀성을 범한다 그러면 동방목이 되니까 바로 후비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화성이 범하면은 뭐가 된다? 여자들이 죽고, 그 다음에 금범체, 금성이 범하면은 재앙이 생기고, 토성과 그 다음에 폐성이라는 겁니다. 토성과 폐성이 그 범하면은 손잠, 바로 뭐예요? 그 잠사. 누에 치는 일들이 손해가 나고 그다음에 월휘니까 달무리가 지면은 바로 부인들이 그 다시 말해 수녀성에 달무리가 드리워지면 부인들이 많이 재앙을 당하고 그다음에 수수 그죠? 뭐예요? 수성이 그거를 그 지킨다라니까 수성이 그 자리에 머물면은 그죠? 수녀성 근처에 머무르면은 만물이 불성, 그죠? 자라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화성이 수지, 화성이 그 자리에 그 수녀성에, 아니 수녀군단에 머무르면은 포백이 귀해지고, 그죠? 귀해지고, 그 다음에 인다사, 사람들이 많이 죽고, 그 다음에 토수지면, 그죠? 토성이 머무르면은 유여상이고, 여자들이 많이 죽고, 그 다음에 금성이 그 자리에 머무르면은 병기가, 그죠? 전쟁이 일어난다. 병기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녀성이라고 하는 것이 밝으면이 되는데, 지금 뇌퇴귀맥개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녀성이 지금 밝을 수도 있고, 어떻게 돼요? 어두울 수도 있고, 요 상황이 돼요.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이제 이 여자, 여기 귀맥개로서 표현하니까 여자가 어쨌든 시집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자가 시집 가지를 않고 일단 여관으로서 수녀의 직분을 맡은 겁니다. 맡았는데 자리가 바르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다시 반귀 그랬죠. 돌아와서 어떻게 되느냐? 잉첩이 됐다 이 소리예요. 그 잉첩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한테 붙어서 요렇게 또 가는 걸까요? 아니면 여기에 붙어서 요렇게 가는 걸까요? 여기에 붙어서. 어쨌든 잉첩으로서 간다. 그러니까 내 자리에 여관으로서 요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맹이 순이인데 수로서 여관으로서 이제 그 수녀로서 갔는데 반귀 그래서 돌아왔다니까 여기에 같이. 그죠? 이 여자를 따라서 그다음에 잉첩으로 시집 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표현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는 수녀에서 밝으면, 그죠? 밝으면은 나라에 이게 여자들이 여러모로 좋은 점은 있지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저녁되잖아요. 그죠?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워지니까 돌아와서, 그 다음에 이건 제대로도 못 가고 저 잉첩으로 가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참고 삼아서 그 다음에 아까 부광성 그랬죠? 아, 포가성. 포가성 그 다음에 보세요. 2주 다음에 저 되면 포가라고 돼 있죠? 아까 우리 그 천풍 국계에 나오는 포가성도 어디 있냐면은 여수군단의 하나입니다. 포가는 주, 뭐다? 음모라 그랬죠? 음모를 주장하고, 그 다음에 주후궁, 후궁을 주장하고, 그 다음에 주과식. 그죠? 다시 말해서 과일과 먹을 것을 주장한다 그랬습니다. 제가 거기다 인용한 것은 주과식만을 인용해서 그 천풍 국계를 해석을 한 겁니다. 구호요. 과식을 주장을 하는데, 이것이 밝으면 뭐가 되고 새숙하고 그죠? 곡풍년이 들고 미즉 그 뭐죠? 포가성이 그다음에 그 희미해지면은 후부인의 세력 후부인이 어떻게 되냐? 아 후실 그죠? 이 후실 후실세 바로 그 후비가 뭐예요? 새를 잃고 그다음에 그 오가 부등이라 그랬으니까 오이와 과실들이 그죠? 자라지 못하고 그다음에 해성과 폐성이 범하면은 근신들이 그죠? 근신 참요 육사자 하고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신하들이 참 참남되어서 다 그죠? 이렇게 무너져 가지고 다 서로 간에 죽이고 죽게 되고 그다음에 객성이 수지 객성이 바로 포가성에 머무르면은 바로 뭐예요? 물고기와 소금들이 귀해진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도 보면은 고기 관련해서 아마 품게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조금 있다가 저 마지막에 상육효에 나오는 광주리라고 했는데요. 그것도 부광성에다가 같이 두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나오죠. 부광성에 보면은 부광성은 뭐다? 원래 부광이라라거나 광주리라라고 하는 것은 부광이라는 건 상지기니 다시 말해서 뽕잎을 담는 그릇이니 바로 주잠사라 그랬죠. 바로 누에치는 일을 주관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그다음에 견자를 현으로 읽으세요. 이그 부광성이 빛나면은 그죠? 빛나면은 기라고 부현이면 빛나지 못하면은 흉하고 그다음에 이사하면 움직이면은 이것이 딴 데로 어디까지 자꾸 이동하면은 여공실업이요 여자가 세웠던 그 공들이 그저 다 없어지고 그저 실업이라 그저 그 일들이 다 잃고 오니까 없어지고 혜성이 범하면은 장차 반란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유성이 범하면은 실사로 보시면 되고 사면이죠.
다시 말해서 사매니까 실하고 옷감들이 되니까 옷감들이 뭐다 어떻게 된다? 크게 귀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황이 좋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빗대 가지고 이제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별자리가 많이 나오는 것이 지금 요 부분하고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보는 뇌하품께도 주로 이제 별자리를 가지고 얘기된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전제해두고 이제 그다음부터 봅시다. 그래서 자 육사묘는 일단 정주자 뭐 해석도 일단 같이 보면서 그래서 귀매하는데 먼저 시가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수로서 수녀로서 이렇게 근무를 하다가 이렇게 되죠. 수로 근무를 하다가 그런데 돌아 다시 반귀니까 돌이켜 돌아와 이렇게 해서 이제 위를 따라서 계속 지 관공서 일을 봐야 되는데 다시 돌아와서 여자가 지금 시집 가는데 그죠? 이미 이렇게 되면 여가지 떼도 놓치고 다 놓치니까 가봤자 남 따라서 인첩으로 나가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귀 제니라 이렇게 표현했죠. 반귀 제니라. 그러니까 지금 제로 가는 것은 누구냐면은 아까 얘기 초요도 여기 따라서 제로 가죠. 여기도 지금 여기 따라서 제로 가죠. 다 묻어서 지금 저 위로 이렇게 가는 모습입니다. 정자 보면은 삼이 거 상, 하지 상하니 아랫자리에 위에 거처했으니 본피 천자로되 본래는 천한자가 아닌데 그죠? 최후자리인데 이 실덕이 무정응이라 덕을 잃어서 정응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위욕 유귀 미득기 귀라 그래 그러나 그래서 돌아감을 그저 돌아가고자 하였으나 그 돌아감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자가 되니까 이제 어디를 시집을 가야 되는데 그 시집 가는 곳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정자는 그냥 기다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시집 가기를 기다린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러면 앞뒤가 기다렸는데 도리어 어디로 갔다 제로서 그러니까 이제 원래 육삼이 여기서 기다린다라는 것은 뭐냐면 정실로서 가고 싶었는데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가고 싶어도 어떻게 되더라? 여기 위하고 상륙하고는 짝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나하고 짝대는 게 누구예요? 밑에 있는 여기 음이잖아요. 여기 위로 가서 원래는 여기 이렇게 가려고 했던 이것도 안 되고 그래서 밑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갔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돌아와서 이제 인첩으로 갔더라. 전부 이제 여자한테 빗대서 쓰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그래서 그 돌아감을 얻지 못해 시집 가는 것을 얻지 못했느니라 수는 시아니 대아니 기다리는 것이니 대라고 하는 것은 소적 가는 바를 아직 두지 못하였느니라 육거 삼하니 하여 육이 세 번째 자리에 거처하여서 양자리에 거쳐 있기 때문에 부당이니 덕이 부정한 자이고 그다음에 유하면서 그다음에 상강 유인데도 오히려 강을 숭상하니, 왜냐면 강을 숭상한다라는 것은 원래 이 자리가 양자리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벼슬자리를 좀 탐내긴 했는데, 행불순예라 가는 것이 순하지 못하고, 그죠? 순종하지, 행하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위열지 주하여, 실제적으로는 연목계의 가장 주요가 되는 거죠? 음료니까. 주요가 되어서 이열구귀하니, 그래서 기쁨으로써 시집 가는 것을 구했으니 이런 경우는 뭐다? 동비례하라 움직이는데 얘가 아닌 것이라 상무응하니 위로는 바로 상륙과는 역시 응함이 없고 또 무수지자이라 받을 것도 또 없는 자이라 그래서 무소적이라 가는 곳이 없느니라 갈 바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그래서 여기서 기다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자지처 여시면 여자의 여자가 처함이 이와 같으면은 인수 취질이요. 누가 취하겠는가? 누가 그런 여자한테 장가들겠는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이 위 인배의라. 그래서 가이 남자의 배필이 되지 못하느니라. 뭐 그래서 그러면은 마땅히 배필이 되지 못하고 당 반귀 구위 제 인즉 가행이라. 그래서 오히려 마땅히 돌아와서 그저 돌아와서 바로 다시 말해서 인첩이 되는 것을 구한다면은 이 정도는 가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하고 가하니 이 부정이 실기소예라 발음으로써 하지 못하여서 그 곳을 잃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육삼이 지금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만 보면은 맞는데
이거는 분명히 관직으로 봤을 때 일단 수녀 개념으로 표현하고 뭐 뜻상으로는 크게 달라지는 건 없지만은 정확하게 일단 해석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자의 본의를 보면은 육삼이 음류이 부중정하, 육삼이 음류이면서 중정하지 못하여 오위 열지 주하니 또한 그 연목교의 그 주장이 되니 여자가 바르지 못하여서 인막지 취자여라 사람들이 취하지 않는 자이라 그러므로 위 미득 소적이 반기 위 재지 상이라 그러므로 그 가는 바를 얻지 못하여서 돌아와서 어떻게 잉첩이 되는 상이라 혹자는 바로 수는 여지천자라 여지천자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비천한 그 천비의 그 관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밑에 조금 그 내용들이 나오든가 안 나오든가 모르겠다. 일단 봅시다. 그 진제서시화를 보면은 수는 역시 대하라 그랬고 삼은 본래 비천자야 로되 무응하니 그죠 무응하니 마땅히 기다려서 급어종인 마땅히 기다려야 하는데 무응한데 의대의 급어종인하니 마땅히 기다려야 함인데도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데 급하게 하였으니 부득위 인배의 반기위 제하라 그래서 그 남자 그저 배필을 얻지 못하고 그죠 배필되는 자를 얻지 못하고 도리어 돌아와서 잉첩이 되느니라 시집가는데 잉첩으로 하였느니라 이것이 자천녀라 그래서 스스로 그저 천함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무릇 부 인지 제 록위 무릇 사람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뜻은 녹이 다시 말해서 벼슬 자리에 올라서 녹을 받는 데 있는데 부 자중 욕속 호진이 감어 비하하면 이렇게 되나 그래서 스스로가 자중하지 못하고 그죠 자중하지 못하고 욕속 그죠 빨리 하고자 하면서 그 다음에 나아가기를 좋아하다 보면은 아래에 있는 것을 그죠 아래에 대해서도 달가워 하느니라 그러다가 마침내 그래서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바이니 어찌 이와 다르겠는가 그죠 똑같은 것이라 자꾸 이제 녹위나 이렇게 바라고 그러다 보면은 무슨 뭐 천직이라도 하나 얻으면은 그걸 참 달가워하다가 그런 결국 사람들이 천하게 여긴다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 한상주씨 왈 보면 여기 나오죠. 거기 천관편에 보면 천관서에 보면 이건 사기 천관서입니다. 사마천의 사기 천관서에 보면은 그게 뭐냐면 수녀가 나오는데 수녀는 사성이라 이제 의미 알겠죠? 아까 별의 수녀성이 네 개니까 수녀성은 네 개의 별의 군단이 별인데 바로 천첩지 칭이요. 그죠? 천첩의 칭이고 천첩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낮은 여관을 표현하는 것이고 바로 직녀의 삼성은 직녀성이면 그 두녀 위실벽에서 저 두성 두녀 두성 두우 두우 아 우성 있죠 우수군단에 보면은 견우직녀니까 우수군단에 직녀성이 있습니다 직녀성이 있는데요 우수군단에 들어가 있는 직녀성은 삼성인데 이게 이제 글자 읽히죠 이게 아까 사성 삼성이라는 것이 그죠 군단에 있는 세 개의 별인데 이거는 천녀이라 직녀성은 어때요 높은 자리죠 그래서 육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르기를 천문에서 직녀성은 뭐가 되고 귀한 자이고 수녀성은 뭐가 되고 천한 자이고 천직이라 이거죠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천녀임을 가히 알 수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상활 귀매의 수는 미당냐일세라 그래서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라 다시 말해서 바른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라 표현했고 또한 역시 위로 육삼과도 무응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미당이라라고 하는 것은 기처 기덕 기구 귀지 도가 그죠 도 개부당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육삼이 찬 그곳 그 다음에 육삼의 덕 그 다음에 육삼이 그저 돌아갈 구해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도가 다 마땅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개 무취지 취
지자니. 그래서 취할 바가 취함이 없으니 취함이 없는 것이 없는 자이니 그래서 소위 수예라 이로써 수가 된 바이라 수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건한 곳이 왈 보면은 육삼은 음유 부정하면서 이 상무정의라 위로 다시 말해서 상육과는 정의 없느니라 그런 정의 없고 또 무수자예라 받을 것도 없는 자이라 그러므로 이수이 종이연이라 그랬죠. 그래서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이를 따르느니라 그러나 이는 강중이 응오하니 강중하여 하면서 또 오와 응하니 바로 소군의 귀한 자이라 그랬죠. 이 구이 같은 경우는 바로 뭐죠? 군의 비가 되는 소군의 귀한 자일 뿐이라. 그래서 승지 여차저. 그래서 이를 이와 같이 탔다면 다시 말해서 육삼이 구이를 탔다면 이로써 시 비천지 첩이니 비천한 첩으로서 하였으니 교이 그죠? 교만하면서 그런데 교만하면서 위를 참남하면 위를 교만하면서 위를 그 참남하게 참남이 여기 다시 말해 위라고 하는 건 상륙을 우습게 여기다가 그다음에 그 이가 결국은 그 이가 버리는 바가 그죠 버리는 바가 틀림없을 것이라 버리는 바가 됨이 틀림이 없을 것이라 제3불략반겨하하니 3이 만약에 아래로 돌아오지 아니한다면 아래로 돌아오지 아니한다면은 마치 아니 반기어하 그래서 3이 아래로 돌아오는 것만 같지 못하니 이렇게 되는 거죠. 아래로 돌아오는 것만 같지 못하니 마치 초지위 제인지예사지 즉 그죠? 그러면은 그 마치 초요가 그죠? 초요가 바로 제인, 바로 잉첩의 예로서, 그죠? 예로서, 예로서, 예사로서 하는 것과 같으니, 곧 바로, 초요가 예사로서 하여서 당위인데도, 그죠? 마땅한 자리인데, 정당한 자리인데도, 무교참지 환상이라. 교만하거나 참남하는 근심이 없는 상이라 저기서 끊어야 되겠네요. 저기서 그런데 제3에 있어서는 그저 아래로 돌아오는 것만 같지 못하느니라라고 해서 제3불략 반기어하라 거기서 한번 끊고 그런데 만약에 초처럼 그저 초구처럼 잉첩의 예로서 그저 예 잉첩의 예로서 사 섬긴다면 이렇게 하면 섬긴다면은 그 위가 마땅한데, 마땅하고, 마땅함이 되고 또 교참에 근심이 없는 상이니, 없는 상이라, 없는 상과 같겠지만은, 그런데 언미당자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자리가 지금 육삼에 대해서 공자가 미당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리가 마땅하지 못한 자는 이 못당한 자는 육으로서 이 양자리에 거쳐 하여서 유승강하니, 그죠? 유가 강을 탔으니, 천능귀하, 귀라, 그죠? 천한 자가 귀한 자를 업신 여기는 것이니, 다 역시 이것 또한 역시 마땅하지 못한 것이라. 그러니까, 위뿐만 아니라, 지금 육삼 자기가 높은 자리라라고 하면서, 어떻게 돼요? 오히려 육위를 오히려 더 업신 여기고 탔기 때문에, 다 마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저 수녀 일을 맡을 수밖에 없고, 만약에 돌아와서 시집 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잉첩이다라는 뜻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읽었죠? 갑자기. 응? 구사. 여기 지금 다 읽은 거, 구사. 되게 지금 착각을 했네, 저기. 구사는 귀매의 건기니, 구사는 역시 음자리에 지금 양이 와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귀매의 건기니. 그런데 지금 뭐예요? 진괘의 주효이죠. 그래서 구사는 비록 진괘의 주효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시집을 가는데 건기라 그랬습니다. 미룬다 그랬어요. 그 기를, 그죠? 기를 미루니 이렇게 됩니다. 기를 그 미루니 지귀 더디게 시집 가는 것에 더디게 시집 가는 것이 때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더디게 시집 간대. 옛날에는 여자들이 언제 시집을 가느냐면은 제가 거기 자료를 모아놨는데요. 자, 그 어디에 이 주석이 달려 있느냐. 물론 뭐그 관저편에도 있을 겁니다. 저기에 보면은 거기 그 폐풍 포유고엽이라고 하는 시에 보면은 옹웅명아는 우길시단이니라 사여귀처인된 그 다음에 태빙미반이니라 그랬습니다. 선비라고 하는 것은 아직 장가가지한 남자를 표현할 때도 살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내용은 이따가 63 아니 뭐죠 상6효에서도 나올 겁니다. 선비가 그 처를 그죠 다시 말해서 부인을 데려가려고 하거든 그죠 얼음이 이르렀을 때 해야지 그죠 여름 얼음이 이르렀을 때그 이르렀을 때 그냥 미판 아직 물로 녹지 않았을 때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주자가 그 밑에 주석을 다른 걸 보면은요 거기 보면은 기러기 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뭐야 새 이름인데 사 뭐예요? 아, 거위 같이 생겼고, 그 다음에 외환, 추위를 두려워해서 추남, 춘북이라, 가을에 남쪽으로 왔다가 봄에는 뭐예요? 북쪽으로 간다. 욱이라고 하는 것은 쭉 했고, 홀례, 그 홀례에 보면은 납채용안하고, 그죠? 납채일 때는 바로 납채에 바로 뭘 가지고? 기러기를 쓰고, 친형할 때는 바로 어두울 때 하고, 그 다음에 납채청기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 하고, 그 다음에 귀천은 바로 얼음이 녹았을 때 하며, 납채청기는 태빙 미반지 시하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혼처를 드린다라고 할 때는 언제 해야 돼? 미리. 혼처를 가을에 하는 거죠. 가을에 미리미리 이때 언제냐면은 이때 이런저런 건 혼인할 뜻이 있는지 없는지를 쭉 했다가 나중에 결혼은 언제 해요? 그때 5월 달에 한참 이제 바빠지니까 바로 그 직전에 결혼식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이제 청기할 때는 다 가을에 한다라는 겁니다. 가을에. 그러니까 이때 가을이 돼서 바로 요 이제 겨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아, 겨울이 꽁꽁 얼었을 때좀먼 지역에 왔다 갔다 하기도 쉽잖아요. 얼음 꽁꽁 얼어서 건너기가. 그래서 그리고 또 결혼은 또 몇 시란다. 몇 살이 하느냐면은 거기 이게 지금 거기 그 백호통 덕론에 그동안에 이제 이런저런 논란된 것들을 쭉 표현했는데 거 보면 가취 필리 춘자요.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것은 반드시 언제 하고 봄에 하는 것인데 왜 그러냐? 봄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 교통하여 만물이 시생하고 음양 교접지 시하일세라. 우리는 지천태기에서도 본 내용입니다. 천지가 서로 교통하여 서로 통하고 만물이 비로소 나오고 음양이 서로 접하는 때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봄에 다 만물이 이렇게 교통을 하기 때문에 남녀가 때가 되어서 이제 본격 시집 장가를 가는 때입니다. 그래서 시에 이르기를 시에 지금 이렇게 나오죠. 지금 위에 있는 그 시입니다. 사여 귀처인된 태빙 미반이라 하고 그다음에 주간 주례에 보면은 이거 뭐라고 되냐면 중춘지 월에 중춘이다 그러면 2월 달이죠. 음력으로 2월 달아 가만있어 얘네들 어쨌든 2월 중춘에 바로 회합 남녀하고 남녀가 서로 간에 합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합하니 영 그래서 합한다라는 것은 남녀 실가를 이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 나이 몇세 때까지? 30대까지는 30이다. 30에 장가를 들라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남자는 30 이전에는 그죠? 30 이전까지는 다 장가를 가야 하고 여자는 언제까지? 20세 때까지는 그러니까 여자 나이 15세에서 보통 20살까지 남자 나이는 보통 20살에서 30살 요 사이까지는 다 장가를 가야 된다라고 하였다 했고 하소정이라고 하는 것에 보면 2월이라 2월은 관자 취부지 시하라 관자 그러면 이제 남자가 바로 이제 그 부인을 그저 드리는 때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요거에 근거해서 그런데 구사다 그러면 지금 아까 납기 겨울에는 뭐 한다 그랬어요? 겨울에 납기 청기라고 그랬죠. 그죠? 납채 청기.
여자 쪽한테 이제 그 결혼 타진 해가지고서는 이러고 이제 이 약혼하는 때인데, 그런데 그것을 뭐요, 기를, 그 때를 늦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시기라는 말 쓰죠. 요두개 차, 지금 여기 시기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건기, 그 다음에 뭐냐, 유시 그랬죠. 시는 뭐예요? 시는 그대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요때예요. 1월, 2월, 3월, 4월, 1년 12대가 되는 거죠. 12대입니다. 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니, 혼기. 혼기라고 하는 거죠. 나이죠. 나이. 이건 결국 나이예요. 그죠? 기라는 게 원래 1년이잖아요. 그죠? 1년인데, 여자가 아까 뭐라고 했지? 여자 나이는 대체 20세까지인데, 20세에 결혼 못한다. 이 소리, 이때까지. 남자 나이 30세인데, 여자니까 지금 20세까지 결혼을 못하고, 이게 늦었다. 이 소리. 그러니까, 건기가 되는 거죠. 때를 늦췄다. 때가 더뎌졌다. 느려졌다가 되고, 그러나 취직 가는 때는 반드시 언제 해야 돼요? 반드시 봄에 가는 거죠. 이 절, 아무리 늦더라도 절차는 이렇게 밟아서 봄에는 시집 가는 겁니다. 때는 맞는데, 그래서 유시, 결혼하는 데는 그 때를 맞추는 것이 되고, 그래서 음력 뭐 2월 달에, 그죠? 대체로 2월 달이 제일 안 바쁠 때잖아요. 그죠? 농사질 제일 안 바쁠 때고, 그러나 언제나 혼기는, 그죠? 혼이란 나이는 미뤄질 수밖에 없다. 왜? 구사가 지금 이렇게 시집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누구한테 가야 되냐면은 저 지금 초요한테 가야 되는 거죠. 초요한테 가야 되는데 초요가 지금 음양은 짝이 맞지를 않아요. 그죠? 그래서 짝을 맞지를 않으니까 나한테 걸맞는 지금 여자가 있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기를 기다린다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되겠어요? 1년이 될 수가 있죠? 10년이 될 수도 있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앞에서 여자가 10년 동안 뭐 시집까지 못 하다가라고 하는 그게 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바퀴 삥 도는 게 10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이게 이제 시기가 늦춰진다 이 소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기를 한꺼번에 쓰지만 여기서 기는 바로 1년 단위로 계산하는 것. 자, 그 전에 보면은 구가 이 양거사하니 양으로서 네 번째 자리에 거처하니 사 거처하니 그 다음에 거처하고 사는 상체니 그죠? 사는 그 위에 체인이 지지고야라 그죠? 땅의 높은 곳이라 아래에서 저 윗자리니까 지위가 그러니까 땅이라기보다 해서 뭐예요? 지위가 높은 자이라 이렇게 다시 말해서 경대부의 뭐 딸에 해당되겠죠? 양강제 여자면 양강함이 여자에게 있다면 있으면은 위정 현명한 자이라 여자가 있다면 이거는 아 정덕 바른 덕과 현명한 여자가 되느니라 되는데 되느니라 그런데 무정응하여 정응이 없어서 미득히 귀하니 그 돌아갈 곳 시집 갈 곳을 얻지 못했으니까 나하고 걸맞는 남자가 없으면 시집 못 가는 거죠. 그래서 과시미귀라 그래서 때가 지났는데도 시집까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건기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때를 놓쳤다. 그러니까 때가 미뤄졌다 이 소리인 겁니다. 여자 거귀고지 지하여 여자가 높은 자리에 높은 지위에 거처하여서 유현명지 자하니 현명한 자질이 있으니 인정소 원첩이라 사람의 정이 그저 다아저 여자들한테 장가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저 원하는 그 장가 가기를 원하는 바이라 그러므로 그래서 기건기는 그래서 그 시기를 때를 미루는 것은 내위 유시라 그래서 다 때가 있음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때를 미뤘다가 이 여자도 나름대로 시집 갈 때가 다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개가 자유시하니, 대개가 스스로가 다 자연이에요. 자연이 때가 있으니, 이것은 비불수예라. 수라고 하는 것은 원래 판다. 그러니까 때가 있으니까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라.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라. 수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죠? 판다. 여자가 지금 나를 팔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건 꼭돈 주고 판다라는 것이 아니라 공자가 자공한테 하는 말이 있었죠. 여기에 그저 괴에 그 복이 있는데 팔아야 하나, 팔아야 하나 그랬죠. 그래서 그때는 그 자공이 되더군요. 나는 때를 기다리는 자이라. 다시 말해서
내 값을 잘, 내가 그저 보기임을 잘 알고 나의 값을 쳐주는 자를 위해서 나는 내놓겠다, 이 표현하는 거야. 꼭돈 주고 판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귀함을 알아보고, 그죠? 나를 데려갈 자. 다시 말해서 도덕 정치를 실현할 자, 나와 덕이 같은 자, 이런 사람. 그러니까 때가 다, 자연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아, 다 팔지 않음이 않는 것이 아니라, 아니니, 대득이 갑의 후의 행이라 이거죠. 그래서 기다려서 갑의, 아까 불량한 짝이 아니라 아름다운 짝을 얻은 뒤에 가는 것이라. 국어사, 국가 네 번째 자리에 거처하는 것은 사는 수부당이 처유하니, 그죠? 그 마땅한 자리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본래는 바로 음자리에 처해 있으니, 내 부인지 도우야라. 이것이 바로 부인의 도이라. 부인의 도이라. 이부응이라. 그런데 응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위 건기지 의 성인 추리하여 이 여현이 건기라. 그래서 그 시기를 연기하여서, 그죠? 시기를 연기한 뜻이 되고, 성인께서 그 이치를 따져서, 이치를 미루어서, 여보라고 하냐, 여자가 어질기에 시기를 미룬 것은, 그러나 미루기는 했지만은, 건기나 개 유시하라. 대개가 때가 있다라고 하셨느니라. 기다림, 유대하라. 대개가 건기라고 하는 것은 대개가 그래서 기다림이 있다라고 하셨느니라. 구사가 이 양거 상체의 무정응하니 양으로서 상체에 거처, 그러니까 위궤, 상궤에 거처하면서 정응이 없으니 바로 현녀, 불경종이니 건기대 속이지 상이라. 어진 여자가, 현명한 여자가 그 가볍게, 그죠? 가볍게 남자를 따라가지 않고 때를 기다렸다. 때를 미뤄서 그다음에 그 돌아갈 바 시집 갈 곳을 기다리는 상이라. 지여 육삼과는 상반이라. 육삼으로 상반이라. 정의 육삼과는 정반다라. 육삼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되게 잘난 체 하다가 내가 윗자리에 있다고 해서 잘난 체 하다가 결국은 이한테 돌아가 가지고 그다음에 그 인첩으로 따라가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러나 구사는 그러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아, 관련하여서 그첫 번째 진제서 제시왈, 아니야, 절초 제시, 절초 제시왈, 구사는 정 귀매자라, 그죠? 바르게, 그죠? 시집가는, 귀매하는 자이라, 시집가는 자이니, 그래서 왈 귀매 건기라 하였으니, 그죠? 귀매 건기라 하니, 강리 유이 능 종용사시하여, 그래서 그 귀매니 귀매 건기니 강이, 다시 말해 구사가 육삼을 밟고 있어서, 그죠? 밟고 있고, 그러니까 음이 저기 음이 함부로 나하고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되고, 짝이 된다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조용히 때를 기다리는 자이라. 기다렸다가 이 전기 매지 정자에라. 그래서 그 매에, 그죠? 그 매에 발음을 온전히 하는 자이라. 아직 시집까지 하는 아가씨가 발음을 온전히 하는 자이라. 시에 이르기를, 아까 이제 사여 귀처하니, 사여 귀처인된, 이렇게 돼서 사여 귀처인된 태빙 미반이라 하니, 나왔었죠? 아까 그거 찾았죠? 선비가, 선비여, 그러니까 그 여자를 데려가거든, 철을 데려가려고 하거들랑 아직 얼음이 풀리지 않았을 때 하여야 된다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공작가어 본명의 편입니다. 본명의 참고 삼아서 공작 본명의 공작가어 본명의 편에 뭐라고 나오느냐면은 상강 다 혼하고, 그죠? 상강에 이슬이 내릴, 서리가 내릴 때, 가을이죠? 이제 늦가을에, 가을이 내릴 때, 바로 뭐냐면은 혼이 나는 것이 많고, 그죠? 혼이 나는 것이 많고, 이때 혼이 나는 것이 많고라고 하는 것은, 혼이 나는 것이 많고, 그 다음에 빙판, 쇠지, 그 다음에 빙판, 얼음이 얼었을 때는
점차 줄어들고 쇠지 살찌가 있다는 쇠라고 읽어야 되겠죠? 줄어드니 줄어들고 그다음에 진즉 진즉이면은 봄이 되면은 떨치면이라는 진이라는 게 봄이죠. 봄이 되면은 빙판 그래서 얼음이 풀리니 마치 뭐라고 얘기한 것 같다? 지유유시라 그래서 지귀 그저 시집가는 것을 더디게 하지만은 바로 때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가 지금 봄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봄이 돼서 지금 여자가 시집갈 그 때가 나이도 또그 때가 되어서 가기는 하지만은 그래서 그러나 나하고 짝이 맞는 게 없어가지고 내가 기다렸다가 또 다시 때가 되면은 나도 할 것이다 바로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진인 때라고 하는 거 봄이니까 얼음이 녹는 것이고 그래서 지귀유시라라고 하였다. 이거는 비건기화 그래서 그 뭐냐 기를 뭐예요? 연기하는 것이 아닌가? 기를 연기하는 것은 아니니라 이거 표현했는데 이거 말이 좀 이상하다. 비건기화 시하고 이거 시하고 기의 차이인데요. 건기는 아니니라 유시라고 하는 것은 건기하고는 다른 거죠. 아까 그 표현 그다음에 밑에 융산이시 보면은 왈 삼사효는 수묵이나 그죠? 비록 삼사효는 응함은 없지만은 진태가 그죠? 진태가 마침내 서로 만나느니라 그러므로 지귀유시해라. 그래서 그 시집 가는 것을 더디게 하는데 더디게 미루기는 했지만은 다 때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둘이 음양 요렇게 뭐 짝대는 관계로는 표현했지만 정은 아니고 그다음에 관련해서 요거는 운봉호씨 거는 읽어 보시고 집에 가셔서 그 밑에 보면은 또 비제 한번 보세요. 비제 재밌는 사람 안에 예를 들었는데 비제 보면은 지귀는 비인 불아 취요 내아경 불경 허인 예라 그랬죠. 지귀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저 그 남자에게 가볍게 허여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랬죠. 그다음에 기라고 하는 것은 혼인의 상기요. 그죠? 혼인의 상기다. 떳떳한 시기라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아까 여자 나이 20세까지, 남자 나이 30세까지가 바로 혼인의 떳떳한 상기요. 여기서 이 표현 정확하게 해줬죠? 그 다음에 시라고 하는 거. 시자는 가우지 양회기니. 그죠? 다시 말해서 아름다운 짝을, 그죠? 아주 아름다운 짝을 그저 만나는 좋은 때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혼인하는 때, 다시 말해 결혼하는 그 결혼 날짜의 때라 이것이니 가건 가히 그다음에 미루었다가 미루는 것이고 그죠? 미루기는 하지만 그 안에 다 자신 가회의 양 좋은 가회의 양 좋은 시기이니 회기는 가회 양회라고 해야 되나? 양회, 제 시기를. 시자는, 뭐라고 하냐면, 가우지 양회. 거기서 끊으세요. 양회. 가배의 아름다운 짝을 만나는 아름다운 그 만남은 때이고, 그 다음에 기라고 하는 것은, 그죠? 기는 기가건이요. 그죠? 기는 가히 뭐할수 있고, 늦출 수가 있고, 때는 가히 이를 수가 없다. 그렇죠? 이제 혼인한 때는 이렇게 된다. 이제 첨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혼인할 때까지. 그러므로 대시건기 즉, 그래서 때를 기다렸다가 기다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를 미루는다면은 지귀, 그죠? 그 시집가는 것을 늦추는 것이 자유시요. 자연히 때가 있는 것이니라 미루어서 그래서 지귀의 자유시라 이렇게 표현했고. 그러한 사람이 누구냐? 맹광이라는 여자가 나이 30세에, 그죠? 30세가 되도록 불가, 시집가지 않다가 이태 양홍, 그래, 양홍을 기다렸으니 곧 바로 그 사람이라라고 했는데요.
이 맹광이라는 여자는 지금 우리 연려전에, 한서 연려전에도 나오고, 후한서 연려전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그 열전, 그 열전에도 그 한광이라라고 하는, 아, 양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맹광이라는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 참 여자가 등치도 크고, 그런데 참 세상 사람들에게는 뭐냐면은 못생긴 여자랍니다. 참 못생기고, 얼굴은 새카맣고, 얼굴은 시커먼데, 여자가 참 현덕한 여자랍니다. 그래서 여자가 씨까지 안타가 나중에 이제 그 양홍이라고 하는 이 남자를 들어, 이 양홍은 원래 이제 부모 때그 높은 벼슬들을 하다가 나중에 이런저런 그 난을 만나면서 아마 시골 땅으로 가서 살았던가 봐요. 그런데 이 양홍이라는 남자도 웬만한 여자는 눈에 안 찹니다. 안 차가지고 계속 그 여자를 소개시키면 계속 거절을 해요. 그런데 맹광이라는 여자가, 아, 그 여자가 이제 뭐에 그 계속 시집을 안 가니까 너 어떡할 거냐 했더니 나는 저 양홍 같은 남자 아니면 절대로 아니 시집을 안 간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청혼을 넣었더니 양홍이 덜컥 받아들였어요. 왜냐면 이 남자도 이제 맹광이라는 여자의 사람 됨됨이에 대해서는 이렇게 쭉 들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마침내 시집을 갔는데 도대체 이놈의 남편이 시집을 갔는데도 도대체 거들떠도 안 보는 거야. 7일 동안이나 거들떠다. 그럼 이 신부가 가서 어떻게 돼?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 말에 내가 왔으면은 나를 받아들여. 왜안 받아들여? 난 분명히 나한테 저기 장가 온다고 당신 오지 않았냐 그랬더니만 왈 뭐라 하냐. 나는 이렇게 그 시집 가면은 곱게 분장하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나 꾸미는 여자 좋아하지 않는다. 내가 는 그걸 수수하게 나는 이러이러해서 나는 조금 이 속세를 떠나서 나산 속에 들어가고 살고 싶은 사람이다. 세상이 지금 도를 펴지도 못하는데 내가 저런 꾸미는 여자를 가지고 어떻게 내가 같이 살겠는가 그랬더니 여자가 완전히 분장 싹 지우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알콩달콩하게 서로를 삼기면서 살았는데 뭘로서 유명하냐면은 아. 거한재미라고 해서요, 항상 자기는 드는데 눈썹까지 오, 잘들 아시네. 그 거한재미의 그 주인공입니다. 상을 들었는데 뭐하고 나란히 했다? 눈썹하고 가지런히 했다는 거한재미의 그 여자입니다. 나이 30이 넘어서 시집갔다라는 여자. 그게 이제 나이 30에 시집 갔다. 옛날에, 오늘날에도 30, 요즘에 그 세상이 이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결혼하는 경우도 많지는 않죠. 아직 통계 보니까 1년에 14만 쌍? 그렇답니다. 14만 쌍 결혼해도 또 뭐예요? 가서 바로 또 이혼하는 일도 높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출산 시기도 늦죠. 그래, 보통 35살? 넘어서 이렇게 출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원래 그 청춘 남녀가, 그러니까 20대 남자로 표현하면 늦어도 30대 이전에는 결혼을 해야 가장 건강한 아이를 얻는다 그러죠. 자, 상활 건기지지는, 건기지지라고 기대를 연기하는 그 뜻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기다렸다가 그만한 현덕한 남자를 만나서 시집 가는 것이라라고 이제 공자가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소위 그뭐 여기서 꼭 남녀의 시집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벼슬살이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아무 벼슬자리나 준다고 해서 그저 그냥 농만을 위해서 요즘 뭐 정치권들 보면 그렇긴 하겠지만은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덕 있는 자를 기다려서 덕을 행할 만하면은 내가 그 벼슬자리에 나아간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소위 건기자는 유기 분류피라 시기를 연기하는 것은 나로 말미암지 저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다른 사람 내가 그죠 그러한 사람을 고르기 때문에 현녀라고 하는 것은 인지소취로되 현녀는 사람들이 남자들이 다 저기 장가들기를 원하는 바인데 소위 건기는 그러나 그 시기를 연기하는 것은 내 기지 유소되니 이에 그 뜻이 그래 기다리는 바가 있으니 대득 가베이 후에 그래서 아름다운 배피를 그 기다려서 얻은 뒤에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다음에 귀맺개의 그 실제적인 그 누이라고 하는 것이 제을 귀매입니다. 은나라 말기 때그 누구냐면 누구의 아버지죠? 제을이
주의 아버지인가요? 복근 주의 아버지인데, 제을이 이때 이제 아마 모든 그 결혼하는 법도들이 바르게 쓰기는 썼던가 봅니다. 아까 이제 신분이 높다 하더라도 근친혼을 하지 않고 멀리 타성에게 시집을 보내는데, 제을이 바로 누이를 시집 보내니 기군지매. 이 군이다 그러면 옛날에 여자를 다 군주라 이렇게 표현했죠. 군주고 다그 군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군에 그 공주가 되겠죠. 공주의 그 소매가 불려기 같이 함께 따라가는 그 잉첩의 소매만 갖지 못하니 소매만 갖지 못하니 자 훌륭하여 이거 지금 두 가지 해석입니다. 정자의 해석은요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을 돌려 기매지 매양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공주의 소매가 그 군의 소매가 잉첩의 소매의 좋은 것만 갖지 못하니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공주는 자기보다도 신분이 낮은 남자한테 시집을 가는데 그런데 내가 너무 화려하게 차려입으면은 화려하고 아주 귀하게 하면 남자 쪽 집안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잉첩들보다도 훨씬 더 수수하게 꾸미고 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석했고 주자는 어떻게 해석했느냐면은 기군지매 불려기재지매 그죠? 매하니 이것이 양하다 그랬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그 군의 소매가 그 잉첩의 그 좋은 거 잉첩의 소매의 잉첩의 소매만 갖지 못하니, 그죠? 이미 잉첩의 소매만 갖지 못하니, 못하여서 훌륭하다라고 해서 양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유고의 그 귀매, 그 공주, 공주가 그래서 어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지니. 월기망이면, 그래서 달이 거의 찬 듯하면은 길한이라 그랬습니다. 역시 아침에 달이 떠서 지금 가는데, 보름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직 14일 달 기망이라 그러면은 14일 달이 되는 거죠. 14일 달이 되고 기망 아까 여기 기망 14일 달이 되고 어떻게 되죠? 그다음에 기망이 15일이죠. 기망이 15일 그다음에 이망은 16일 16일 15일 14일 이렇게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망이다 그러면은 기망이다 이 와드 가득 찼다 그러면 이미 굉장히 교만하다 그죠? 교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게 스스로를 이렇게 낮췄다 이런 뜻으로 표현했습니다. 원래는 지금 이 이망이라 하지 않고 그죠? 이망이라 하지 않고 기망이다라고 하는 것은 유고 같은 경우는 이미 뭐예요? 이미 꽉찬 가장 신분이 이건데 스스로를 겸손히 낮췄다 이런 의미로 쓴 겁니다. 자, 유고 거 존니하니, 유고가 임금 자리에 거처하니, 높은 자리에 거처하니, 매지 실고자예라, 바로 누이의, 그죠? 여동생, 누이의 여자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자이고, 하응어 이하니, 아래로 이와 응하니, 위 하가지 상이라, 바로 자기보다도 낮은 집으로 아래로 시집가는 상이 되느니라, 왕이 하가는 왕이라 그러는 건 공주가 되는 거죠. 왕이니까 어떻게 전부 다 공주 그래서 실은 황제의 왕자의 딸이 되는 겁니다. 왕이가 아래로 시집 가는 것은 자고이 예로부터 그러했으니 지 제을지 후에 제을에 이르른 뒤에야 정혼인지 예하고 바로 혼인의 예가 바루어졌고 명남녀지 분하니 남녀의 분수가 밝아졌으니 수지 귀지여라도 비록 아주 지극히 귀한 여자라도 부득실유손지 도하면 그 유손한 도를 이르면 유귀교지 지하니 바로 그 높아서 교만한 뜻을 두니 말씀 봐. 유손의 도를 지고한 여자라도, 지귀한 여자라도 부득 얻지 못한다. 뭘 잃으면은 유손의 도를 잃고
귀교의 뜻을 두면은, 그죠? 얻지 못하느니라. 그죠? 다시 말해서, 아무리 귀한 여자라도 유소원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높다고 교만한 뜻을 갖고 있으면은, 그죠? 시집갈 곳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역중에 위존이 겸강자즉, 유가 바로 다섯 번째 자리에 있으면서, 존위에 있으면서, 바로 겸손하게 낮추는 자가 있다면 왈 뭐라고 하냐? 제을 귀매라라고 하였으니, 바로 지천택괴 유고효, 지천택괴도 유고가 그죠? 높은 자리에 지천택괴 유고효도 바로 이것이라 그랬습니다. 귀녀지 귀에, 귀녀가 시집을 가는데, 유겸강이 종예는 바로 겸손하여 겸손으로 스스로를 낮추고 예를 따르는 것은 내 존고의 덕이라. 그저 높은 자리에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의 덕이라. 덕이니 존귀한 자의 덕이니 불사용식이 열러 있네요. 자, 꾸미는 것을 그저 섬기지 않고 꾸미는 것을 일삼지 꾸며서 이 열어인 꾸며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섬기지 아니하고, 제잉자는, 그죠? 잉첩이라고 하는 거, 잉첩은 이 용의 사자예라. 가로 용식. 꾸미는 것으로서 일삼는 자이라. 그런데 의매라고 하는 것은, 옷의 소매라고 하는 것은 소위 위 용식예라. 옷의 소매다. 그럼 우리가 여기다 회장저고리죠? 회장저고리들이니까 가장 그저 빛나게 보이는 거니까. 옷의 소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용식이 되는 바이니, 유고가 존귀한 여자이나 상예의 불상식고로 예를 숭상하면서 꾸미는 것을 숭상하지 아니하므로 그 소매가 불급기 재지매 양야라. 그죠? 그 소매가 잉첩의 소매에 좋은 것에 미치지 못하느니라. 양이라고 하는 것, 양은 미호야요. 월망은 음지영예니, 음이 성한 것이 가득 찬 것이니, 영즉 적 양이라. 가득 찼다면 바로 양을 상대하는 것이라. 그러나 기망이라라고 하는 것은 미지어 영예니, 아직 가득 찬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했으니, 오지 귀고, 오의 그 귀고함이 상 부지어 영극즉, 그저 항 떳떳하게, 그저 이 연극한데, 가득 찬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한다면, 항상, 그죠? 항상 연극한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불황기 부운이 그 지아비를 그저 상대하지, 항, 그저 항, 상대하지 아니하니, 상, 그 맞서지 아니하니, 이것이 위길야니, 여지 처귀존지 도야라. 여자가 바로 존귀한 도에 처하는 것이라. 자, 유고, 유중거존이라. 유고가 바로 유중으로서 존 높은 자리에 거존하고, 아래로는 응구이하니, 그저 구이와 응하니, 상덕이 불귀식이라. 덕을 숭상하면서 꾸미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위 제녀 하가의 복불성지 상이라. 바로 군주의 딸이, 임금의 왕, 제의 딸이 아래로 시집 가는데 그 복식을 성대하게 하지 않는 상이니라. 그러나 여 덕지 성은, 여자의 덕의 성대함이라는 것은 무이 가차라. 이로써, 그저 여기에다 더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이 월기망지 상이고, 점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한다면은 길하다라고 하였느니라 했고요. 그 제을귀매 나오는 것, 그 주자가 쭉 설명해서 한번 봅시다. 주자가 역중에 언 제을귀매라는 말과 그 다음에 기자명의라는 말, 고종벌귀방이라고 하는 유. 제을귀매는 지금 여기 지천택괴, 뇌택귀매괴, 그 다음에 기자명의라고 하는 지와 명의괴. 벌귀방이라고 하는 것은 저 기재께 나오던가요? 기재께에 나오는데 유인이 아마도 의개 당시 제을 고종 기자가 그죠? 아마도 당시에 그 제을과 고종과 기자가 회점 득차효라 아마도 점을 쳤을 때
바로 이 효를 얻은 게 아닌가 하느니라. 그러므로 후대 사람들이 인하여서 이를 기록하였으니 성인이 이 이표라 기록하였고 바로 성인이 이것을 그 효 드려서 바로 효 속으로 드린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인이 이것을 알고서는 효 속에다 드린 것이라. 이를테면은 저 한서 대횡경 잠깐만 한서에 대횡경경이라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대횡경경이라 하는 말이 있는데 여위 천왕이요 그죠? 나였자죠. 나는 천왕이 되고 하계의 광역하니 이게 경경이라라는 말이 지금 여기서 대횡이다 그러면은 옆으로 이렇게 그 점을 쳤는데 그 괴가 그 뭐예요? 그 거북이 점을 쳤을 때 옆으로 이렇게 쭉 길러진 거죠. 갈라진 거죠. 옆으로 쭉 이렇게 한 것을 말하면 대횡경경이라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대횡경경이라고 했으니 나는 천왕이고 그다음에 하계가 이로써 그죠? 하계 아래는데 메시 보자. 하계로서 빛난다라고 했으니 또한 계층 아니다. 저기 하계가 누구예요? 저기 하나라의 하우시 아들 개. 하나라의 하우시 아들 천왕인데 하계가 이로써 그죠? 나 천왕인 하계가 이렇게 돼요. 나 천왕인 하계가 이로써 빛나고 또한 이 개가 다 일찍이 이러한 점효를 이런 효를 얻었다라고 하였다. 그 다음에 화주림이라라고 하는 역시 그 경방역에 경방이 지었다라고 하는 바로 이제 여기에 그 점서인데 화주림에서도 또한 이와 같다라고 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런 가끔 이 주자가 이 주역을 그러니까 철저하게 점서로 보고 전부 다이 점서 책들을 많이 이렇게 인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이때는 이렇게 점쳐서 한 얘기들을 가지고 여기다 썼다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보면은 그 단양 도시가 나오나요? 월이라고 하는 것은 지 음지 정이 군 음지 주라. 그죠? 지 음의 정의 그죠? 지극함이면서 그죠? 지음의 정화이면 정이면서 뭇 음들의 바로 그 주인이니 주장이니 주장이면서 또 여군지 상이라 그죠? 여군의 상인이라 기망이라라고 하는 것 기망은 언 뭐라고 하냐면 여군지 겸성이 미영냐라 여군의 그죠? 여군이다 여군 여자 이 임금 여자 군주의 여군의 그 겸손함이 성대하면서도 가득 찬 것은 아니고 망즉 가득 참이니 길하고 그 길하고 그다음에 의까지 위하라 길하면서 집안을 마땅하게 하는 것을 이름이라라고 했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역사적인 사건 그 밑에 있네. 그다음에 절제채시왈 보면은 매라고 하는 것은 의순이 그죠 옷의 소매이니. 군소군 군과 소군 군은 여기서 그 다음에 기 군지 메라라고 할 때 그 군의 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소군이라라는 뜻이죠. 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소군이니 예표적으로 그 요임금이 그죠 요강이녀우 규내후 규내하니 이렇게 되죠. 요임금이 두 딸을 왜냐면 저 규내로 내려보냈으니 라고는 저 규수의 그 물 안쪽으로 내려보냈다. 그 규라고 하는 건 원래 저기에는 여기 물 숫자로 돼 있는데요. 계집녀자로 씁니다. 규의 규수의 안쪽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규수라는 물 이름입니다. 규수라는 물 이름의 그 안쪽으로 다시 말해서 순이 있는 곳으로 이제 시집을 보냈다라고 했으니 후세 사람들이 한 가지로 칭하기를 바로 누구였다? 상군이라고 하는 것과 그 한 가지 칭혼이라, 일칭이라 표현했고, 무릇, 사람의, 부인의 적, 열은, 그죠? 부인의 그 적 가운데에서 뭐죠? 그 순차적으로, 부인의
적서의 그 순찰은 바로 군이 되고, 적서의 그순 가운데서 제일이 바로 그 군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뭐가 된다? 잉첩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온봉호 씨가 다른 개들 쭉 같이 그 비교를 해서 썼으니까 이거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것도 자 상활 제을김의 불려기 매지 양야는 바로 이제 전체 괴상을 소 아니 맞아 효상 효사의 말을 공자가 이렇게 해서 들고 이것은 기위 재중하여 그 위가 중에 있어서 이귀 행야라. 그래서 귀함으로써, 귀한 자로서, 귀한 지위를 가지고 행하는 것이라라고 했습니다. 이 제을 귀매지 도로 언하니, 귀매, 제을 귀매의 도로서 말을 했으니, 김의 불려 기 재지 매량은 그 소매가 그 잉첩의 소매만 같지 못하, 소매의 조음만 같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상례의 불상식례라. 예를 숭상하였지 그 꾸미는 것을 숭상한 것은 아니니라. 오가 이 유중으로 제 존고지 위하니 유의 중으로서 존고의 위치에 있으니 이 존귀로서 행중도예라. 중도를 행함이라. 유순 강굴하여 유순하면서도 스스로를 낮추고 굽혀서 상례의 불상식하니 이것이 중도이라. 그 다음에 주자는 이기유 중덕지 귀행이라. 그 중덕의 귀함을 두고서 행하느니라. 그러므로 불상식이라. 이미 뭐 충분히 자기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굳이 꾸미지 않더라도 오히려 꾸미게 되면은 대단히 교만한 여자가 되고 집안에 불화를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중도를 가진 사람은 그러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상륙은 여승광무실이라 사규양무열이니 무유리하니라라고 했습니다. 여자가 광주리를 받들었는데 바로 속 내용이 없다 그랬습니다. 속이 비었다. 자, 그런 자 여기 지금 이게 언제냐면은요 봄입니다. 봄이면은 자 아까 여자들이 기본적으로 시집가는 뭐 여자들만 시집가나 남자 장가가는 때인데 그리고 봄에 언제냐면 3월이 되면은 우리가 누에 고치를 트는 거죠. 제가 지금 거기다 썼는가요? 안 썼는가요? 안 되면은 이그 누에 고치 뜨는 것은 어디에다 제가 잘 적어 놨느냐면 얘기 있는 내용들 그 풀어 가지고 그 뭐냐 맹자 어디를 보시면은 잘 나타나느냐면은 제가 여기 어디다 써왔는데 맹자에 그 얘기 있는 내용들 쭉 펴서 맹자 등문공 하편 제3장에 그 해설에 요그 얘기 있는 내용들 그다음에 줄에 있는 내용들 쭉 펴서 그 어떻게 누에를 쳐서 어떻게 하는지 쭉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그 해설에 쭉 보면은 대체로 언제냐면 음력 3월 초하루에 그러니까 누에 친다 그러면은 그때는 아직 춥고 음력 3월 초하루에 이제 누에 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누에 치기를 시작하는데 누에 알을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씻어서 이제 잠박에다 쭉 넣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쭉 모든 나라 여자들이 다 하는데 대표적으로 궁궐에 있는 여자들 여기도 지금 궁궐이잖아요, 그죠? 궁궐에 있는 여자들도 먼저 선을 보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공상이라 그래서 공상이라고 하는 그 상, 그 나라의 그 공, 공의 공도 반드시 그 공실에서 이렇게 그 누에를 치는데 부인들이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4월까지는 뭘 하느냐면은 그 누에 뽕잎을 따는 거죠. 뽕잎을 따서 아침에 땁니다. 뽕잎을 아침에 따는데 아침에 따면 이제 어쨌든 물이 이렇게 있으니까 낮에는 뜨거워져서 안 되고 그래서 그것을 그늘에서 물은 다 말려야 됩니다. 말려서 이제 누에를 계속 치고 그래서 누에가 다 자라서 이제 고치가 만들어지면은 그것을 이제 대표적인 그때 대표가 되는 여자가 그 누에를 잘 저기 씻어가지고서는 그 군에 내 임금한테 바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서는 나중에 제사 때 입는 옷들을 만듭니다라고 해서 바치면은 이제 먼저
그 왕후한테 바치겠죠. 왕후한테 바치면은 수고했다라고 하면서 그다음에 뭐냐면 양하고 돼지를 잡아서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누에 지느라고 참 수고했다라고 대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쳤는데 그죠? 바쳤는데 그 광주리에 뭐가 되느냐? 광주리가 비었더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더라라는 공이 없는 거죠. 공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공이 없으니까 남자 같은 경우는 거기다 이제 그 대접을 해야 되는데 양을 잡아가지고 그죠? 양을 잡아서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 대접할 양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잡았는데 거기 보면 승광무실이라 사규양무열이니 그러니까 양을 찔렀는데 피가 없다라는 것은 원래가 먼저 이렇게 해서 이제 재를 올려 그냥 잔치를 주는 게 아니라 먼저 이제 재를 올리는 거죠. 이걸 가지고 앞으로 옷을 잘 만들겠습니다 하면서 깨끗한 그 양을 잡아서 이제는 희생을 써야 되는 거죠. 살아있는 양을 잡아서 신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양이 죽은 거예요. 그죠? 이미 정성이 다 없는 거죠. 그래서 무혈이니 이로울 바가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미 법도를 벗어난 남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시집갈 데가 없다 이런 뜻까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학과가 부광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광성. 여기다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까 부광성이 아까 누구하고 만나는 건가요? 거의 이게 지금 동쪽으로 해서 여수군단이기는 하지만은 거의 동쪽 별의 기수하고 이렇게 만나는 그 자리쯤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부광이라고 하는 그 광주리 개념으로 표현한 내용이고요. 자, 상육은 여 귀지 종이 무응이라 상육은 여자가 씨 까는 마침이니. 그런데, 그죠? 씨 까서 마치는데, 그죠? 여귀. 여기선 귀맺기에 끝인데, 응함이 없느니라. 역시 육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귀 무종자라 여자가 돌아가 시집 갈 데가 없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까 육삼의 여자는 누구하고 그냥 이를 따라서 잉첩으로 이렇게 가지만 여긴 지금 누가 붙을 데가 없죠. 바로 옆에는 또 음이니까. 그래서 갈 데가 없다.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라고 하는 것은 소위 승선조 봉제사니. 자, 부인은 바로 조상을 받들어서 제사를, 그죠? 조상을 받들고 바로 제사를 받드는데, 그런데 불능봉제사, 즉, 능히 제사를 받들지 못한다면은 무가이 위부이라. 그래서 이거는 부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라. 자, 광비지 실은 바로 광주리와 그 다음에 비, 예, 그저 이그 그릇, 역시 광비라고 하는 그 그릇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직 소공녀라. 부인이 그 일하여서, 그저 부인의 직분이면서 부인이 바치는 바의 직분이라. 직분이니, 옛날에는 방중지 조, 그 다음에 이게 뭔가요? 김치젓자죠? 저, 그 다음에 저기 식혜 해자가 되는데 초계 장 보면은 조라고 하는 것은 도마조자 이거 거기 고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방중에서 그러면 집안에서 자 집안에 그 저기네 그 저민 고기하고 그다음에 김치하고 그다음에 장류가 되는 거죠. 장의 이런 종류라고 하는 것 방중에 그 고기하고 김치하고 그 장인데 장의 그 종류는 후부인이 직지하니 맡았고 그다음에 제후의 제사에는 친할생하니 친이 직접 바로 그 희생을 잡으니 경대부가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음식 만드는 것은 여자들이 하고 그다음에 저그 뭐예요? 그 희생을 잡는 것은 그 남자들 경대부가 다 하였다 그랬습니다. 할이라고 하는 것은 취혈이 재니 바로 그걸 베는 것은 먼저 피를 받아서 그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니 예기에 이름하여서 혈제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그 짐승의 그저 아주 성한 기운이라, 성한 기운을 가지고 이렇게 그 제사를 지낸다라는 의미가 들어와 있고, 여자라고 하는 거, 여자는 당승사 광비 무실하니, 그런데 여기서 여자가 그 광주리를, 마땅히 광주리를 받들었는데, 그런데 그 속에 그저 알맹이가 없으니, 무실즉, 알맹이가 없다면 이것은 제사를 지내지 못하니, 제사를 지냄이 없으니, 위 불능사 봉제사야라. 그래서 능히 봉제사를 할 수가 없느니라. 부부, 공승종묘하니, 부부가 함께 종묘의 일을 받드는데, 부가, 불능봉제사는, 부인이 봉제사를 할수 없다는 것은 또한 뭐다? 부불능승제사야라. 역시 지아비도 제사를 능히 받들 수가 없는 것이라. 그러므로 이것을 빗대어서, 자, 여자의 비웃, 짝하는 것이 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규혈 무혈이니 역시 또한 무이제야라. 그래서 이로써 제사 지냄이 없는 것이니 위 불가이 승제사예라. 그래서 제사를 받들 수가 없는 것을 이름이라. 부불능봉제사즉 부인이 능히 제사를 받들지 못한다면 당이절이라. 그것은 결국 뭐냐? 이혼해서 서로 간에 헤어지는 것이라. 끊어지는 것이며, 시 부부 무종자이라. 그럼 이건 부부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백년해로를 하는 것이 아니니, 하소왕이 이재료 어디 간들 이롭겠는가? 그랬습니다. 그래, 이로울 바가 없다라고 했고, 주자는 이 상육이 음료로, 상육이 음료로서 거귀매지 종하며, 그죠? 귀매의 막 끝에 있으면서 응함도 없으니, 약혼이 부종자이라. 약혼은 하였지만은, 어떻게 다말 끝까지 하지는 못하는 자이라. 그래서 그러므로 그 상이 이와 같으면서 점이 또 이로운 바가 없느니라라고 했는데요. 이거를 부라고 했고 지압이라 하지 않고 여라고 했고 사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지금 실제적으로 결국 결혼하지 못했다 이런 의미도 지금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누가 그게 운봉호 씨왈 보세요. 표시를 안 해놨거든. 자, 운봉호 씨, 아니, 운봉호 씨도 그렇고, 아니, 그 처음부터 융산이 씨 한번 볼까요? 융산이 씨에 보면은 삼효와 지금 상효, 지금 이거 상육효의 두 효는 다 음으로써, 다 음인데, 불릉상합 위 부부라, 능히 서로 간에 합하여서 부부가 되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지 다만 뭐라고 했다? 사와 여로서 칭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상육이 여자라 그러면은 상육의 여자를 이 음자리에 있는 여자가 짝해야 될 것은 저 육삼이죠. 그런데 육삼이 지금 음이에요. 그래서 음이 그걸 뭐라냐면 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건 다 음이니까 결혼 못하니까 규양무혈 역시 제사 지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가 시에도 보면 관저편에 둘이 만나서 참치행체를 좌우 유지로다라고 좌우 뭐예요? 삶는다라는 말 있었죠. 그리고 좌우로 이렇게 해서 좌우 삶는다. 참치행체를 좌우 뭐라고 했죠? 삶는 거? 하여튼 좌우로 삶도다라고 해서 삶아가지고 온 제사를 지금 지내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기는 지금 그러지 못하는 것이고 칭이라 고자의 그 부인이 조제 제사를 지내매 필리 반드시 뭘로써 상비 그죠 그 뭐냐 바구니에다가 상이라는 거 상자와 그 패백을 담는 그 비에다가 비를 실 그죠 채우는데 뭘로 채운다 바로 빈조지류 우리가 참치행체를 좌우유지로다라고 하는 바로 그 뭐죠 그 행체가 되는 거죠. 그 행채라고 하는 그 빈뇨, 마른풀 종류를 거기다가 담았고, 그 다음에 제후와 경대부는 궁할생, 몸소 희생을 잡아서, 그죠, 희생을 배워서, 소위 중종묘지 사안이라. 그래서, 잡았으니 이것은 바로 종묘의 제사를 중히 여긴 것이니라. 그래서 진계, 승지도하니, 그래서, 중히 여겼고, 그래서,
그 계승의 도를 다하였으니 그런데 지금 삼요와 상육교는 무응이라 응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승광 무시를 하고 여자는 승광이지만은 그런데 아무것도 없고 남자는 귀향했지만은 무열이라 했으니 이것은 뭐냐? 부부지 예가 불성이 제사 무주의라 그랬죠. 그래서 부부의 예가 이루어지지도 못했고 그 다음에 제사 또한 바로 주장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여기서 이그 상을 둔 이유가 뭐냐면은 그거를 이제 운봉호 씨가 상을 가지고 표현했는데요. 진께는 지금 보니까 저 위가 비어 있죠. 상육회가 비어 있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다? 허 광해상이고 그다음에 그 하면서 그다음에 충양인가요? 그 양을 상이고 충양이 아니라 뭐예요? 규양이 충양, 충양, 충양. 양을 채운 상이라? 그 아니라 뭐예요? 규양. 양을 찔렀다라는 규자를 써야 되겠죠. 아, 무양이죠. 양이 없는 상이라 그렇게 되겠네. 무, 충양이라 무양. 양이 없는 상이라. 진괴니까. 그죠? 이제 양이 없는 상이라. 그 다음에, 상육효와 삼효가 계음허. 음으로써 비어 있고, 그 다음에 서로 간에 응함도 없으므로, 유승광무실이요 무실하고 또 승광무실과 규양무열지 상이라 정전에서는 이위 여귀지 무종이라 했고 그저 여자가 씨 까는데 마취집을 갔지만은 마침이 없다라고 했고 주자는 뭐라고 하냐면 약혼하였는데 그러나 끝까지 가지 못했다라고 했으니 대개가 사왈사 왈여라고 한 것은 미성이 부부예라 그죠? 그 바로 부부가 됨을 그죠? 미성 이루지 못한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선녀의 후에 사라고 한 것은 먼저 여자를 얘기한 뒤에 사라고 한 것은 왜냐? 죄가 누구한테 있다? 저런 여자에게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자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무 유리 그죠? 이로울 바가 없는 점이고 다른 괴사와 더불어서 지금 바로 뇌태 귀밑교의 괴사가 바로 누구를 겨냥했냐면 여기 지금 상육효의 여자를 겨냥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은 바로 괴사와 같고 그 다음에 같지 아니한 것은 그 다음에 같지 아니한 것도 있는데 괴에 육효가 그저 네거삼 그저 와서 세 번째 자리에 있으면은 실부부지정이라 그래서 세 번째 자리에서는 부부의 발음을 잃은 것이니라 그러므로 역시 무유리 이로울 바가 없는 것이고 효에 삼효와 육효가 불상응이라 서로 간에 응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약혼은 하였지만은 끝까지 결혼까지는 골인하지 못한 것이라 그래서 무유리라 했느니라 그러나 부인에게 죄가 있으니 그죠 부인의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태지 음즉 일년이라 그 택괴의 다시 말해서 기뻐하는 것과 같으니라 그냥 무조건 좋다고 해서 졸졸졸졸졸졸 이 남자를 따라갔다 이 소리예요 그죠 기뻐서 따라간 그 꼴이 돼 버리니까 지금 실은 여기서는 열이 동했죠 기뻐서 써 움직였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는 지금 내려가서 여기로 가야 되니까 역시 여기를 보고 기뻐서 움직인 꼴이 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호와 사로 표현한 것은 주자의 해석처럼 약혼만 해놓고 기약을 해놓고 끝내는 결혼해서 이제 그 제사를 올려야 되는데 결혼까지 이르지 못하고 이른바 음분 났다가 결국은 헤어진 그 꼴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상활. 상육무실은 허광예라. 그래서 그빈 바구니를 빈 광주리를 받들었느니라라고 하는 거 빈광주리다는 결국은 뭐냐면은 약혼만 해놓고 결국은 파혼이 돼버린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 요즘 말로는 자그 광무실이라라고 하는 것은 다빈 광주리라 빈 광주리로 빈 광주리인데 빈 광주리로 가히 제사를 지내겠는가 그랬죠 언불가히 봉제사해라 이것은 바로 봉제사를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함이라 여 불가의 승제사적 여자가
그 제사를 받들지 못한다면은 2절이라. 그래서 2절 이혼하여서 끊어질 뿐이니라. 그래서 이인이 시 여귀지 무종냐라. 그래서 여자가 시집갔지만은 시집가는데 막 끝까지 마치지를 못하는 것이라라고 했고, 주자는 어쨌든 정자는 시집갔다가 중간에 이혼했다라고 했지만, 여기는 여와 사기 때문에 역시 주자 의견대로 그냥 약혼했지만 결국은 결혼까지는 못한 상황을 표현했습니다.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고, 밑에 건안구시 한번 봅시다. 건안구시왈 진께는 지금 뇌택 귀맥께니까 진은 장남이고 태는 소녀야라 했고, 이 소녀로 종장남하니 귀매지 상냐라 했고, 굳이 해석 안 해도 되죠. 합육효지 논직헌데, 육효를 전부 다 통틀어서 논해보건대, 오효에는 언 뭐라고 얘기했다? 제을 위 귀미, 그게 귀매, 제을이 귀매, 매에게 제을이 우기, 우기매, 우기죠, 우기. 시집 보낸다라고 할때 우리 우기라라고 한 거죠. 제을이 그 누이를 시집 보내는, 시집 보내는데, 그죠? 시집 보내는데, 시집 보내는데 있으니, 뭐 상이다라고 위가 아니라, 그저 시집 보낸다라고 하는 그 말이니, 곧 귀매의 바로 전체적으로 보면 주장이고, 귀매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2와 5가 응하면서, 그저 응하면서, 그, 2는, 2는, 여기서 2로 해야 돼. 아까 지금 5를 얘기했고, 5는 그래서 귀매의 주장이고, 2는 5와 더불어서 응하면서, 거, 내꾀지 충, 내꾀의 안에 거처하고, 거처하기에, 뭐라고 했다? 불언, 굳이 귀매라라는 말, 그죠? 귀매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 왜냐면은, 지금 여기는 그, 저기 뭐야, 5가, 5에 있는 여자가 이쪽으로 시집 온다,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 효에는 귀매라는 말을 쓰지 아니했으니, 바로, 이 자가 바로 뭐냐? 정매지신냐라. 그래서, 그 바로 매의 몸이 되느니라. 저 바른 매의 몸이고, 그다음에 초요와 삼요는 다 뭐냐면은 매의 잉 제잉이니, 그저 다 잉첩이니. 그래서 칭지 뭐라고 했다? 다 제우귀매지 하 어라 다그 아래 아랫자리로, 그죠? 아랫자리에, 그죠? 잉첩으로 아래를 따라서 시집을 가는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초요 삼요에는 매인이 다 우매지 하라. 그 다음에, 초는 제 2하, 2의 아랫자리에 있고, 그래서 뭐냐면은, 이 재지. 그래서 잉첩으로서 하니 길하고, 그 다음에 상승우 매자라. 그래서 위를, 그, 누이를 받들어서, 그죠? 누이를 받들어서, 서로 간에 받들어서, 누이를 받들어서, 매를 받드는 것이라 서로 받드는 것이고, 삼은 제2상. 바로 9위의 윗자리에 있으면서 곧 바로 뭐냐면은 제지 천인이 엽, 거, 귀자니. 그래서 그 잉첩으로서 천한 자인데 귀한 자보다 더 윗자리에 거처하니. 엽, 그저 건너뛰어서 거저. 여기서 귀라고 하는 것은 2호를 얘기하는 거죠. 2호의 귀한 자보다 더 윗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는 소녀의 몸이면서 유정지절, 그죠? 유정의 그 절도가 있고, 체는 음인데 그 성품은 양이니 진류, 그죠? 그 바탕은 음이면서 덕은 강하니 개 상덕지 불가 변자여라. 다그 떳떳한 덕을 가히 변치 않는 자이니, 바 있는 자이고, 자이니, 기, 매지, 현자호와 그랬죠. 그, 매의 어진 자인가, 이렇게 표현했고, 어진 자이면서, 그 다음에, 그냥 어진 자이면서, 호이, 오이, 제을, 현, 거, 유, 이지, 아, 자, 그 다음에 오가, 오는, 하고, 그 다음에 오가,
제을의 그 어질모로써 제을의 어질모로써 거유 그다음 뭐예요? 이겸 어진자이면서 그다음에 유에 거처하고 그다음에 겸손함을 밟아서 그 맥에 돌아가니 덕예가 광화 빛남이 되고 의복으로서 용식 꾸미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그 군짐에 불려 매지 재지 매양예라 했고 초효는 양명이면서 그다음에 안분이 위하라 영명하여서 분수에 편안하여 아름다움이 되고 그다음에 삼효는 유로서 그저 유이면서 바로 사특한 바르지 못한 자가 되는 거죠. 사특한 자이면서 위에서 참냄땜이 하면서 그다음에 혐의 이를 미워하고 그다음에 또한 등이 그 달갑게 여기지 못하다가 달갑게 여기지 못하니 그 재질이 자손 기미 하길레리요. 그런데 그 재질이 여기다 손이다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가 그 물러가 아니야 이때 손이다 스스로를 낮춰서 그죠? 그 재질이 그러다가 겨 스스로를 그 낮추니 그 아름다움이 가히 낮추더라도 그 아름다움이 가히 길하겠는가 이렇게 표현했네요. 마치 제 갔다 갔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지 제 구사가 이오지 정직한 이오의 정의 사이에 있다면은 그죠? 있으니 곧 바로 있는 것과 같으니 곧 바로 언귀매의 건기고 그죠? 귀매의 건기이면서 그 다음에 위로는 그 다음에 위의 그 음유가 그죠? 상이라고 상육은 지금의 구사요를 가리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구사요 같은 경우는 이효와 오효의 정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그 귀매를 바로 늦추는 것이고 연기고 그 다음에 상육효는 음유로서 지금 이한 궤의 그죠? 귀매궤의 제일 끝에 처해 있으니 바로 범언 널 두루 표현한다면은 바로 뭐냐? 일반적으로 부부의 무종이 그죠? 부부의 마침이 없고 그다음에 그래서 불언 역시 여기서도 귀매라라는 말. 그러니까 상육효하고 몇 회예요? 그 귀매가 없는 말. 상육효하고 구이. 그죠? 구이가 바로 귀매가 없는 거죠. 왜냐면 구이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도 지금 시집 간다 그러면 구한테 가지만은 결과적으로 귀매께 가장 주효가 되는 유구효가 여기로 시집 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여기도 귀매라는 말을 안 썼고 여기는 아이가 자체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귀매라는 말을 쓰지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불언이라 여기까지 이게 르택귀매께입니다. 어쨌든 귀매께는 전체가 어쨌든 여자가 다 시집 가는 방식인데 다저 좋은 것은 하나도 없죠. 실제적으로는 좋은 것은 하나도 그래서 이거는 대체로 여자가 잘못 시집 가는 궤를 여기다가 빗대서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궤하고 비교를 하고 앞에 있는 결혼이라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서 기뻐서 여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누구든지 우리가 뭐꼭 결혼이 아니더라도 벼슬자리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저 좋아서 그냥 따라가면은 나중에 어디에 그 수렁에 빠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요즘 말, 요즘이 주로 이거죠. 그 음분 나서 따라가는 거 결국 다 이제 바르지 못하다 표현하는 것이 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저 그냥 무조건 좋아서가 아니라 반드시 바른지 아니 바른지 그게 과연 도에 나가는 건지 아닌지를 같이 보고 결정하면 될 듯합니다. 참 어렵고 힘든 괴이기는 한데요. 대신에 배울 내용들은 참 많이 있는 괴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